이거 반드시 이건 좀, 이 테크닉은 터득을 좀 하셔야 돼. 알겠죠? 지금 나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? 나 이거 일부러 연습을 한 거예요. 평소에도 내가 복식호 belly breathing을 하도록. 나 이렇게 입을 숨안 쉬어. 이렇게 숨안 쉬고. 이걸 숨진다고. 여러분, 실제로, 입으로서 숨 많이 쉬면요. 일찍 죽어요. 알겠지? 진짜야, 거짓말 아니야. 내가, 동경하는 스승님 한분 계셔요.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어. 문난녀 선생님이라고,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대가야. 제일 영어 잘 가르치는, 아, 다시타이구나. 근데 이분이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. 내가 작년까지만 이분 매주 만났거든, 매주. 진짜로? 스승님인데 안 보여, 요즘에. 스승님 어디가 섰지? 가끔 양양에서만 포스팅을 하시더라고. 그래서, 아, 스승님 뭐 양양에 뭐또 사업 하나 런칭하러 가셨나? 그랬어. 이분이 영어 강사하다가 좀 짓을 많이 지셨대. 아무튼 이거 불가사의인데 졸라 잘 가르치거든요, 이분 영어. 근데 돈 버는 거하고 잘 가르치는 거하고 좀 별인가 봐. 아무튼 사업을 새롭게 하나 런칭을 하셨는데 마케팅 회사는 되게 잘 돼요 지금도. 거기 직원들이랑도 나는데 잘 알고. 근데 안 보여. 어디 가셨지? 봤더니 여기가 지금 양양인데. 요즘에 이렇게 철학자가 되셨어.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, 삶과 죽음 초연하셨어. 한번 대장 한번 걸리셔가지고, 된통 죽을 뻔해서 살아가지고, 지금 폐섬유종이라는 걸 걸리셨어, 지금. 폐섬유종. 섬유공이 안 되셨네. 이거. 제사를 지내면서 뭐 기왓장을 사야 돼. 사람이나 양심, 술을 넘어 그거를 끊을 문제. 근데 이 선생님도 아까 박진영이랑 약간 비슷해. 왜 자기가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, 원인을 막 찾아보니까, 일단 서울이 공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야.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개빡쳐 있는 상태거든. 중국 남미 때문에. 서울에서 뭔가 좀 하려고 왔는데 내가 계산에 뭐 넣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. 바로 미세먼지였어. 근데 미세먼지라는 게 있는 줄을 몰랐지 서울에. 제주도도 망했어 여러분.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피할 수 있는 곳은 딱한 군데야. 울릉도밖에 없어. 진짜로. 양양, 강원도 여기도 심해요. 태백산맥이 어느 정도까지 막아주지만 바람이 세게 중국에서 불어올 때는 양양도 뭐 운명이 가지. 아무튼 이분이 지금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지금 양양으로 요양을 가셨다고. 근데 여러분 봐봐.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입으로 숨 쉬잖아요. 코로 숨을 쉬어도 이게 지금 걸러질까 말까인데 입으로 숨을 쉬면 나쁜 공기들 및 미세먼지 다 여러분 폐로 들어간단 말이야.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? 폐를 콘크리트처럼 굳게 만드는 거야. 지금 내 스승님이 걸린 병이 그런 병이에요. 예전에 가습기 살균제 해서 천 몇백 명 죽은 거 알죠? 그 병이 걸리셨어, 지금.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. 이게 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기가 막히거든. 여러분,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. 나도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르친 거야. 알겠죠? 아, 이분이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. 근데 아직 이분한테 배울 게 많거든. 여러분들, 그래서 한국말 쓰는 거는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. 미안하지만. 알겠어? 한국말은 흉지코 바탕이야, 말이. 스트레스도 없고. 김 선생님, 오늘 끝나고 서울 오고 싶으면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. 아, 네. 근데, Someday, if you come here right now, I'm gonna buy some chicken for you. 이 영어로 나라라라라라 이제 고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지 그지. 무성음과 유성음의 부분도 있고 그죠. 그래서 belly breathing은 너무너무 중요해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아 여러분 참고로 이거 꼭 보세요 여러분. 진짜로 시간이 없어. 우리가 시간 아껴 써야 돼. 정말로 영어 공부도 그래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고 나처럼 잘 가르친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, 영어도. 언제 죽을지 알 수도 없고, 이제 귀한 일 하다 죽으셔야 된단 말이야. 나도 요즘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, 선생님이 지금 불치병이 걸리셨다니까 더막 생각나는 거 있지. 시간 아껴 쓰셔야 돼요, 여러분. 알겠죠? 미국도 꼭 진출하시고,
마친 거 많이 하시다가 천수를 놓는데 죽으세요. 그래서 여러분, 미국은 공기가 되게 좋아요. 미국에 갈수 있는 분은 가시라고, 제발. 한국에서 일찍 죽지 말고. 우리가 중국을 몰아갈 수 없는 거 알죠?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. 안타깝게도. 우리는 중국한테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. 힘이 약하니까.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돼. 여러분들 개인들이 그죠? 알겠지?